자, 우리가 이제 그 팔자수 이제 배우자를 볼때 여덟 글자 이렇게 했죠. 팔자가 이게 좀 나잖아요. 지금 이게 일간 이게 배우자예요. 일지 배우자는 오직 일지로만 보는 거예요. 일지가 뭐 겁재가 됐건 뭐 편관이 됐건 그런 거 상관이 없어요. 남자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뭐 이런 뭐 연지 안에 연지 지장간 안에 뭐 정재가 숨어 있으니까 뭐 본처가 여기 숨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죠. 아니면 여자 같은 경우는 뭐 정관 찾아서 막 여기저기 이제 뭐 지장간 같이 뭐 디벼가면서 정관 찾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그렇게 억지로 끌어다 써서 이게 내가 배우자 자리에 찾는 게 아니죠. 배우자는 오로지 일지로 보는 거예요. 이게 뭐 못난 모습이건 잘난 모습이건 이게 나를 뭐 좋게건 힘들게 하건 그 일지로만 보는 거죠. 이 배우자 자리는. 근데 물론 이제 배우자를 볼때 이렇게 내가 일간과 이런 관계라든지 뭐 다른 이렇게 여러 글자들을 다 이제 고려를 해야 되죠. 그런데 이제 뭐좀 그렇게 보니까 좀 어렵다는 이런 좀 말들이 있어서 이제 그 일지로만 그리고 일지에는 이렇게 열 이제 여기도 열 이제 두 글자가 들어가죠. 인부터 축까지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일지에 어떤 글자를 깔았냐에 따라서 이제 이런 기운이 있다, 이런 배우자의 기운이 있다라는 정도로 일단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죠 지금. 내가 팔자야 이제 어떤 글자를 깔았냐에 따라서 내 배우자는 어떤 모습인가. 내가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인이 있죠. 이제 팔자가 여덟 글자가 있죠. 이 일지에 이제 인을 깐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호랑이자. 그럼 내 배우자가 인인 거죠. 일단 내 배우자 자리에 인을 깔았다는 거 이건 내 배우자는 이게 이제 할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보기에.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때론 너무 이제 조심스럽게 보이기도 하죠. 그런 모습들이. 그렇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는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인이라는 건그 이런 모습들이 이제 처음과 시작만 그런 거예요. 그런 뭐 응축된 에너지가 굉장히 강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시작하면 이게 끝장을 볼수 있는 게또 인이라는 어떤 배우자의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뭐내 입장에서는 조금 그걸 기다려 준다거나 현명하게 대처하는 게 좋겠죠. 이 사람이 정말 못하고 정말 뭐 그런 할수 있는 뭐 능력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니까. 그게 이제 이런 일지에 이제 인을 깐 배우자의 모습이죠. 자, 다음은 이제 그 묘가 있겠죠. 토끼묘. 이 일지에 이제 토끼 묘를 깐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 같은 이거는 이제 인하고는 완전 반대죠. 그러니까 내 팔자에서 이렇게 묘라는 배우자를 이제 깐 그런 모습은 이건 일단 이건 제멋대로라는 거예요. 제멋대로다. 내 배우자가 내 입장에서 이게 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혼자 결심하고 혼자 실행하죠. 내가 거기다 대고 뭘 해봐? 이건 잔소리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싸움만 나는 거죠. 묘 입장에서, 야, 내 배우자 묘 입장에서는 그런 거 듣기 싫어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내가 어찌 할수 없는 거예요. 내 배우자를.
내가 거기에 끼어들어봐야 이거는 상황만 더 이제 악화시킬 뿐이죠. 그래서 이렇게 묘라는 배우자는 그냥 놔두는 게 최선이죠. 그냥 놔둬라. 그게 최선인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지 마음이 편하냐면 그냥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이런 일지에 묘를 깐 사람들은. 그래야지 일단 내 마음이 편한 거니까. 이제 그게 이제 일지에 이제 묘를 깐 사람들이죠. 이제 다음에 진을 깐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지에? 이 진인의 배우자인 거잖아요. 이런 진이란 배우자의 모습은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되게 좀 이게 좀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내가 뭔가 딱히 그 나무랄 게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진이라는 건 이거 스스로 잘하는 거거든요. 어떤 내 배우자의 모습이? 왜냐하면 이렇게 진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런 거는 좀 이제 자기 억제 성향을 좀 가지고 있어요. 뭐 좋지 않다거나, 뭐내 몸에 좋지 않다거나, 뭔가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걸 내가 스스로 하지 않으려는 그런 자기 억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좀똑 부러져 보이기도 하거든요. 이제 내 입장에서 보기에. 하지만 그 진이라는 이런 배우자는 이런 자기격자가 있긴 하지만 이게 그렇게 이제 강한 편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한 거지만 내 입장에서는 그런 자격지를 막 화려한 모습을 좀 깨트리고 다른 좀 반전된 모습을 좀 보고 싶어하는 그런 재미도 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일지에 이제 진을 깔았다는 거예요. 자, 진은 그렇고 이제 다음은 사가 있겠죠? 이렇게 일찍 이제 사화를 또깐 사람들 있죠? 이 배우자가 이제 이게 사화잖아요. 이건 또 진하고는 또 반대죠. 왜냐면 사화라는 거 이거는 겉으로 보기에는 자격지가 그렇게 강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이 똑 부러지기보다는 적절히 유연해 보이거든요, 이게? 이런 사화 자체가.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그런, 이제 그런 걸 깨는 재미가 있을 것 같죠. 느끼기에. 하지만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가 범접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는 거죠. 내가 전혀 깨트릴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래서 이게 내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이건 알다가도 모를 사람인 거예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을 수가 있죠. 이렇게 배우자가 이렇게 사와 이렇게 깔고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한없이 너그럽다가도 사람이 또 어떤 알수 없는 핀트에서는 말도 안 되게 또 한없이 쪼잔해진 사람들 있죠. 근데 거기에 내가 뭔가를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 말에 너무 확실한 바운더리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게 이런 사와죠. 자, 다음은 이제 오화. 일지에 이제 오화를 깐 거죠. 이 오화가 배우자죠. 내 배우자. 이렇게 이제 오화라는 건 이거는 독특함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어디로 튈지 모를 이런 독특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오화를 깔고 있다는 것만으로. 이런 얘기 내 배우자가. 그래서 내 입장에서는 이런 이제 오화를 때로 이제 감당할 수 없다고 느낄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걸 차라리 이제 그런 걸 포기하고 오히려 이제 좀뭐 너는 그렇구나로 존중을 해주면 오히려 더 좋은 점이 더 많죠. 왜냐면 일단 이렇게 이게 오화라는 건, 내 배우자가 오화라는 건 이거는 이제 더불어하고 같이 하는 걸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걸. 왜냐면 이런지 오화는 혼자보다 둘이 더 낫다는 걸 아주 잘 알고 있는 거거든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적절하게 개인주의 성향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화가.
그래서 그때 선을 넘지 않죠.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사람 간의 적절한 거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거리를 잘 알, 가장 잘 알고 있는 게 바로 오하예요. 오하라는 배우자는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자, 다음은 이제 미토. 자, 일지에 내가 이제 미토를 깔았다. 그러면 내 배우자는 미토죠. 이 미토라는 배우자는 일단은 맺고 끊으면 확실한 거죠.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좀 유연하고 이제 끌려다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이제 결정적인 순간 있죠. 그럴 때 이제 이런 기질이 딱 발휘가 되죠. 이 미토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이렇게 마무리를 잘 짓고 유종의 미를 거두는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이런 미토가. 그것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책임감으로 비춰지기도 해요. 책임감이 굉장히 강한 것처럼 보이죠. 그렇다면 이게 뭐 척도 잘한다는 거예요, 척.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른스러운 척, 뭐 괜찮은 척, 이렇게 척 잘하는 사람도 있죠. 뭐 힘들지 않은 척, 이제 그런 척을 잘한다는 것도 되죠. 그리고 이런 미토라는 건 결국에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금을 쫓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어른스러운 면과 애기 같은 면이 그냥 공존하는 거죠. 그게 이제 일지, 이렇게 배우자 자리에 미토를 이제 깔고 있는데 배우자의 모습이죠.